그려, 우리 귀여운 소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소녀. 이제 눈에 넣으면 아플 만큼 커서 이렇게 고등학교에 들어가다니. 할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에이,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려, 그려. 수연아, 학교 가서 밥 잘 먹고 이따 집에서 보자. 할미는 이 탄을 거가지고 폐지나 주우러 가야지. 아휴, 우리 수연이 맛있는 거 사주려면 아, 할미가 아, 바닥에 있는 폐지나 주워야지. 안 그러겠어? 아휴, 힘들어 죽겠는데.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에이. 아이고, 우리 손녀도 다 가버렸다. 이제 가난한 생활도 끝인가? 여기가 내가 앞으로 다닐 명화고등학교? 와, 진짜 크고 멋지다! 운 좋게 이런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되다니. 쟤 뭐야? 쟤 뭐야? 쟤가 걔야? 처음 보네. 왜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있지? 신기하게 생겼네. 뭐지? 아이고, 수연 학생 오셨습니까? 아, 누구세요? 저는 여기 명화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오신다는 걸 알고 여기서 기다려서 인사드리옵니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수연 학생은 1학년 2반이죠.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따라오시죠. 어, 네. 감사합니다. 자, 수연 학생 여기입니다. 자,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 저는 그러면 이만... 아, 감사합니다. 명문고는 다르긴 다르구나. 교장 선생님이 저렇게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시다니. 1학년 2반. 어? 여기가 우리 반이구나. 아이고, 수연 양. 오신 줄도 모르고 많이 기다리셨죠? 저 1학년 2반 담임 티처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올리버 쌤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어? 명문고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높임말을 하는 건가? 일단 학생들은 지금 모두 수연 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어? 저를 왜 기다려요? 어? 당연히 기다려야지. 샤. 자, 여러분, 명문사립고등학교 명화고등학교에 입학하신 걸 축하합니다. 저는 1학년 3반을 맡게 된 올리버쌤이에요. 오늘 입학 첫날이니 모두들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메인 입학생 수연 학생을 소개할게요. 수연 학생,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수연입니다. 뭐야? 왜 나 혼자 여자인 거야? 여기 남 거야? 수연 학생을 위해 특별하게 교장 선생님 배정해 주신 자리입니다. 여기 앉으시죠. 네? 저를 위해서 특별하게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이상할 정도로 왜 이렇게 나에게 친절한 것 같지? 오늘 입학 첫날이니 모두들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구나. 여기서 아침 조회 끝. 이야, 우리 반에 여자가 왔어. 나도 한번 말 걸어볼까? 너는 좀 달라고 할까? 안녕? 난 다온이야. 네가 이번에 들어오게 된 그 소문의 여자아이구나. 어? 소문? 여자아이? 너 모르고 있는 거야? 명화고등학교는 원래 남고였는데 이번 연도부터 처음으로 남녀공학으로 바뀌었거든. 뭐? 그런데 남녀공학으로 바뀐 걸 아무도 몰라서 이번 여자 입학생은 너 혼자야. 나 혼자 이 학교 여학생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셨던 거구나. 너 소문을 들었을 땐 차갑고 무뚝뚝할 줄 알았는데 엄청 귀엽다. 응? 내가 비록 장학생이지만 나 너한테 첫눈에 반했어. 나랑 사귈래? 갑자기?
천천히 말해줘. 헐, 대박. 쟤도 입학했구나. 그 유명한 찬율 그룹, 둘째 아들 찬율. 어이, 미천한 장학생. 아무래도 거기 내 자리인 것 같은데 좀 비켜줄래? 미안해 찬율아, 몰랐어. 까칠하니까 내 옆에 앉았어. 그런데 장학생? 그리고 왜 찬율이랑 다온이는 넥타이 색이 다르지? 응? 안녕, 난 지찬율. 넌 이름이 뭐야? 나는 강수연. 강수연? 너였구나, 소문의 여자아이가. 잘 부탁할게. 응.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해? 첫날부터 혼란스러워. 야, 태성아, 잠깐 일로 와봐. 어? 왜? 아까 봤지? 저 장학생. 알았어. 아, 온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딨지? 저기있다. 안녕, 난 홍무덕이야. 우리 아빠는 대한민국 최고의 박사 집안의 홍무등이셨어. 혹시 너 너무 예뻐서 그랬네. 나랑 사귈래? 수영 그룹과 우리가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정말 똑똑한 아이가 태어날 거야. 미안. 난 사귈 마음이 없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첫날부터 고백을 몇 번이나 받는 거야. 첫날부터 뭔가 꼬임대로 꼬인 것 같아. 남자만 있는 학교에서 학교를 3년 동안 다녀야 된다니. 벌써부터 걱정되잖아. 어? 야, 우리가 같이 입학했다고 해서 같은 친구는 아니잖아. 조심해줘. 미안해. 찬율이한테 밉보이면 이 학교 못 다니게 될 수 있다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첫날부터 찬율이 심기 건들지 말자. 알겠지? 알겠어. 깝치지 말라고. 뭐야? 괴롭히는 거야? 어? 선생님이 보고 왜 지나치시지? 야! 너 거기서 뭐해? 야, 너 첫날부터 왜 애를 괴롭혀? 수연이구나. 신경 쓰지 마. 주제를 넘길래 경고만 해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너도 알다시피 넥타이는 계급이잖아. 어? 넥타이? 하, 모른 척하기는. 난 박태성이야. 잘 부탁할게. 강수연. 어? 쟨 대체 뭐야? 다온아, 괜찮아? 응, 난 괜찮아. 그리고 미안해, 아침에 접근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 학교 서열 1티어인 너와 친해지고 사귀면 나도 학교 생활 편해질 줄 알았어. 그래서 접근했어. 미안. 서열 1티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정말 이 학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야? 이 학교는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어. 1티어에는 너도 있지만 두 명이 더 있는데 강태성, 지찬율이 있어. 둘은 찬율 그룹과 태성 그룹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래. 친구끼리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조금 잘 살면 등급을 만들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은 왜 모르는 척하는 거야? 이 계급은 교장 선생님이 만든 거야. 0.1% 상위 학생들의 편안한 학교 생활을 위해 만드신 거라고. 뭐? 수연아, 너 언제까지 모르는 척 할래? 이 명화고등학교는 계급이 있는 거 너도 알잖아. 나처럼 공부를 잘해서 들어온 평범 학생은 이 평범한 넥타이를, 그리고 너처럼 이 학교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룹의 후계자들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그리고 절대 파란 넥타이는 빨간 넥타이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거 너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 학교에 계급이 있다고? 응. 돈 많은 사람들의 순이야. 그럼 난 왜 빨간색 넥타이야? 뭐? 그건 당연한 소리잖아. SY그룹의 상속자. 첫째 딸이 너잖아, 너. 강수연. 부자들은 정말 악취미가 있다는 게 사실이구나. 연기 그만해. 전 세계적으로 5,400여 개의 호텔을 가지고 있는 명우가 딸인 거 여기 학생들,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 명화 고등학교도 SY 가문에서 만들었잖아. 무슨 소리야? 난 부잣집 딸이 아니야. 나는 기초생활 수급자고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해. 거짓말. 애초부터 가난한 학생들은 이 학교에 입학 못하거든? 입학을 못한다고? 이 학교는 상위 0.1%의 소수의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는 곳이야. 하지만 나처럼 공부를 잘하는 장학생에겐 학비와 입학금을 지원해줘서 입학할 기회를 주어지긴 하지만 그냥 입학할 순 없어. 여긴 학비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서 다들 어디 기업이나 어마어마한 부자인 사람들만 입학할 수 있는 곳이거든? 나는 그렇게 성적도 좋지도 않고 돈도 없는데? 그냥 운 좋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었어. 수연아, 나 놀리는 거지? 이제 서민 놀이는 그만해. 나 이제 가볼게. 놀리는 거 아니야. 다신 너한테 말 걸지 않을게. 미안해. 내가 너무 주제 넘었어. 다훈아! 이 학교 대체 정체가 뭐지? 선생님한테 내가 어떻게 입학했는지 물어봐야겠어. 야, 수연. 어?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할래? 왜? 너 나랑 사귈래? 뭐? 갑자기? 어? 나랑 사귀자고. 갑자기 왜 이러는데? 이거 나! 진짜 짜증나. 지찬율, 대사, 너 꼭 이긴다. 아, 진짜 뭐야 쟤! 학교생활 완전 꾸였네. 학교를 와도 잘못 들어온 것 같아. 내가 부잣집 딸로 오해받고 막 고백받고. 아휴, 도대체 교무실은 어디 있는 거야? 어? 이 학교엔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도 있구나. 역시 묵문고는 다르다. 아, 곧 수업 시작인데 교실에 들어가면 남자애들밖에 없고 불편해. 어? 우와, 진짜 잘생겼다. 끝. 사부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봉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기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변호지호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혜님, 노다사용님, 이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원님.